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텃밭에서 키워볼래요? 베란다 텃밭농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상추. 이렇게 잘 자랐어요. 웃자라기는 했지만 너무 잘 자라서 이 아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즐거움, 우리가 이 재활용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연에게 우리가 얼만큼 자원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식물 수경재배용 키트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원래 키워서 요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다 보니까 수태가 자꾸 떨어져서 밑에 물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아, 꽉 닫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물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건 테이크아웃 컵이에요. 먹고 난 테이크아웃 컵을 거꾸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스펀지를 끼워서 꼈어요. 보시면 제가 이 스펀지가 원래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잘랐어요. 가운데를 잘라서 씨앗을 넣고 발화를 시켰는데 얘를 이 씨앗을 뺀 다음에 이 모종을 넣은 거죠.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았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아이입니다. 이거는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먹는 화분케이 했어요. 전체를 다 먹는 거였는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남은 거는 딱 요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 남은 걸 그냥 버리자니 너무 깨끗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운데를 잘랐어요. 가위로. 가운데를 네모나게 잘란 다음에 얘를 모종을 넣었어요. 자,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 밑으로 이 뿌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이 뚜껑에다가 수경 재배는 물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은 항상 뭐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뿌리가 닿게만 해주면 되니까 이것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용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이거는 주변에서 우리가 요즘 아이스커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거 나팔꽃 심었는데 어때요? 제가 겨울 내내 나팔꽃 볼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홀드 속에다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팔꽃이 들어있지만 이 홀드에 있는 나팔꽃 대신에 이 모종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상추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네 가지예요. 이렇게 키트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머스타드 크림 들어있던 이 용기를 재활용할 것인가? 아이스커피 용기를 거꾸로 해서 재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키트 홀드에다가 꽂아서 다시 키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것인가. 근데 이 밑에 사용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저걸로 하면 돼요. 스폰지. 요즘 스폰지들도 많고 아이스박스에서 나와서 버려지는 스티로폴도 엄청 많죠. 그걸 거치대로 이용해서 이 홀드를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밑에 이 아이는 저거예요.
보온재. 겨울 되면 얼을까봐 보온재, 파이프들 보온재 싸는 거 아시죠? 그 보온재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으로는 충분히 다들 가능한 소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1번, 키트. 키트는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룸학교, 경기 이룸학교 할때 무료 나눔 할때 사용했었고, 오산천에서 청소년 축제 할 때도 무료 나눔했던 그 키트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머스타드, 크림, 통. 이 아이는 아이스 커피. 이 아이는 보온제. 자,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게더 좋은지 댓글로 저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